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유신 양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전유신 양이 엄청난 인기를 유지하며 또다시 1위를 지켰습니다. 지난 14일에 공개되었던 미스트롯2 2주차 투표 현황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집계가 된 결과로 1위의 전유신 양이 당당히 얼굴을 올렸는데요. 앞서 다양한 방송을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렸던 전유신 양은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방송에 출연을 하자 팬카페가 개설이 되는 등등 팬클럽까지 생기게 된 상태입니다. 이같이 방송이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탄탄한 팬층까지 구축하게 된 전유신 양은 자신의 고향인 포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쉽게 1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엄청난 인기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전유진 양의 데스매치 상대가 성민지 양으로 추측이 되면서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14일 방송된 미스트롯2 5회에서 강혜연씨와 나비씨, 그리고 별사랑씨와 김사은씨, 임서원양 대 김태현양, 김현지씨 대 마리아, 그리고 주미씨 대 공소원씨, 김다현양 대 김수빈양, 홍지윤씨 대 윤태화씨까지 총 7번의 데스매치 대결이 진행이 된 가운데 2주 연속으로 대국민 응원투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유진양의 데스매치 상대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유진양은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 대결에서 장윤정씨의 약속을 부르게 됩니다. 앞서 5회 예고에서 전유진 양의 모습이 공개가 된 바 있었지만, 프로그램에서 체감 화제성이 가장 높은 전유진 양의 무대는 6회에서 공개가 될 전망인데요. 예고 속에서는 약속을 부르고 있는 전유진 양의 모습이 짧게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장면 속에서 장윤정 씨가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조영수 씨는 레전드로 남을만 하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트롯2의 제작진 측에서는 데스매치 대결에 대해서 초중등부가 서로를 대결 상대로 지목했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데스매치 무대에 진출한 중고등부는 전유진 양과 성민지 양, 그리고 파스텔걸스로 파스텔걸스보다는 전유진 양과 성민지 양이 맞붙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유진 양과 성민지 양은 예선과 본선 1차전 팀미션에서 모두 올하트를 받아 데스매치에 진출을 한 만큼 이 둘의 매치가 성사되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 얼른 보고 싶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유진 양의 대결 상대와 본 무대는 오는 21일 오후 10시에 방송이 되는 TV조선 미스트롯2 6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지난 전유진 양의 영상 속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응원의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흰눈서울님의 댓글입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으나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노래를 하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러한 때에 트롯이라는 장르가 부각되었죠. 트롯 레전드뿐만 아니라 많은 트롯 가수가 탄생했죠. 이번 미스트롯2에서도 탄생을 하겠죠. 출연자 중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를 하는 전유진을 주목합니다. 재능이 탁월하네요. 노래 해석력이 뛰어나 듣기가 편합니다. 지켜볼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원래 전유진 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모르던 일반 시청자들까지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는 전유진 양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형곤님의 댓글인데요. 전유진 응원합니다. 최고 가수입니다. 매일 노래 듣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동영상 만족하게 보면서 있어요. 이번 트롯2에서 왕관을 꼭 쓰는 것 보여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박남님의 댓글입니다. 얼굴 이쁘지, 심성 착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감성 장인, 트롯 천재, 우리의 스타 전유진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상환님의 댓글인데요. 전유진이 최고의 새로운 가수가 탄생했습니다. 감미롭고 애절한 타고난 천상의 목소리, 심금을 울립니다. 우승하자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끝으로 이다혜님의 댓글입니다. 유진양이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그릇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데요. 창을 부르는 친구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임영웅이네요. 심성과 마음이 잘 다듬어진 유진양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하나 봅니다. 아무쪼록 어린 나이에 큰 상을 받는다는 게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제2의 장윤정을 보는 것 같네요. 사랑합니다 유진양! 이라고 진심어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응원투표 1위, 최다 조회수 1위, 정말 각종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전유진양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전유진양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